안녕하세요. 아티스트 다니엘옴입니다. 고향 부산 동네. 네, 지금 관을 세우고 있어요. 머리 쓴 게 거기밖에 없는데. 영화에 많이 나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.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3개월 지내다가 친해진 친구 있는데 같이 살면서 걔랑 한 3년 넘게 살았죠. 2년은 놀았어요. 2년 놀다가 14년도부터 모델 시작. 이것저것 일 많이 했어요. 사진도 찍고 주말마다 DJ하고. 야자 하기 싫어가지고. 근데 그림 몰래 그린 거 좋아했었어요. 그때도 옷이 좋아서 패션 디자인 갔었지. 한 학기 하니까 삶는 게 편하더라고요. 타투는 미국에서 하다가 한국 오니까 심심한 거예요. 모델링을 하니까. 17년 겨울 그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저 처음 시작했을 땐 되게 일단 페이스가 일단 저 완전 에이시안 페이스가 아니니까 되게 특이하게 봤는데 지금은 뭐 너무 일반인이 된 것 같아요. 너무 특이한 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은퇴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원래 전공을 살려서 이제 아티스트로 나와야 돼 이제. 처음에 그 뉴욕에 그냥 자주 가는 카페에서 한번 했었어요. 오픈 파티도 했었고 14년도인가? 그냥 거의 손에 잡히는 걸 다 써요. 색깔 있는 것도 많이 쓰고. 정하고 쓰는 건 없어요. 그냥 아크릴 같은 것도 쓰다가 뭐 집에서 거의 그림 그리고 불편한 데서 별로 그림 안 그려져가지고 제가 추구하는 컨셉이 낙서 컨셉이라가지고 제 스타일대로 일단 스컵처를 많이 하고 싶죠. 근데 공간 제약이 있으니까 그래피티 같은 것도 스컵처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남의 사물을 낙서하는 건데 그리는 순간 작품이 되잖아요. 이건 제가 두 번째 전시를 준비할 빔 프로젝트 중고로 산 직거래. 이 책은 제가 맨날 드로잉하는 이거 한 지 2013년 때부터 아카이브.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페인팅을 한 6, 7, 8, 6개 중 제일 마음에 드는 색깔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1월, 2월 전시했던 제가 제일 아끼는 미국 빈티지 샵에서 산 자수 심슨. 엄청 레어템이에요. 두 번째 전시 중 하나의 페인팅이죠. 아직 다 완성은 안 했는데 채소 베이스 작업하고 플랫폼을 썼어요. 라카랑 여기는 이제 두 번째 전시에 쓸 아카이브를 하나씩 모으고 있어요. 제가 파란 색깔 좋아해가지고. 서핑 제대로 한 거는 작년이에요. 여기는 천진해변이고 본가가 부산인데 본가보다는 더 자주 가는 것 같아요. 다대포 송정도 있는데 송정은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죽도도 있어요. 기사문 쪽도 일단 큰 파도가 오면 무조건 힘을 모아서 파도가 오는 반대 방향으로 패드를 해서 나가야 돼요. 아니면 세탁기라고 하는데 파도한테 이렇게 말리거든요. 한번 말리면 거의 진이 다 빠져가지고. 근데 그중에서 발바닥 두 개 있는 건데 그게 행텐이라는 기술인데 저는 당연히 못하고요. 엄청 오래 탄 사람들이 하는 기술이에요. 잘 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동남아의 뭐 비치보이 애들이 뭐 로컬 애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하는 기술인데 저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아요. 페인팅 하는 게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. 원래 그림 어릴 때부터 그려왔어가지고 그런 게 매번 있었는데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. 예전에 생각한 게 한 달에 필름 한 롤 찍기였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매번 끓이는 것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그림 그리고 싶을 때 그림 그리고 사진 찍고 싶을 때 사진 찍는 것 같아요. 그냥 억지로 하면 뭔가 잘 안 되더라고요. 간략하게 말하면 그냥 이 사람 되게 재밌게 살았다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. 제가 남긴 아카이브에도 영향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제일 큰 거는 그냥 저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.